두부조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4.5 곱하기 3 곱하기 0.8cm로 8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길이를 확인 후 넓이를 4cm로 준비하시고 길이를 3cm로 준비하신 후 두께를 0.8cm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진 두부는 면포 위에 올려서 물기 제거와 소금을 약간 뿌려두겠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가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부가 살짝 절여지는 사이에 채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다져주시고 파는 2cm 길이로 썬 후 심을 제거하여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썬 대파는 찬물에 한번 조물조물조물 헹궈 주신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파는 다져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고추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고추는 가위로 써시거나 칼로 마찬가지로 2cm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고추는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가 소금에 살짝 절여지고 나면 물기를 제거하여 주시겠습니다. 물기 뺀 두부는 후라이팬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색깔이 일정하고 고르게 날 수 있도록 주의합니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시고 한번 잘 닦아주세요. 닦아 준비한 후 두부를 넣어주실 때는 반드시 후라이팬이 달궈진 상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후라이팬이 잘 달궈지지 않으면 두부가 후라이팬에 들어가서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달궈지고 나면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줍니다. 반드시 8쪽이 나와야 하므로 개수에 주의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완전히 한 면이 노릇노릇해지고 나면 그때 뒤집어서 다시 한 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한 큰술 정도 넣으시고 설탕 3분의 2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약간 넣으시고 깨소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파 다진 거 넣으시고 잘 저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조림이기 때문에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넣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두부를 냄비에 옮겨 담겠습니다.
두부에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물은 4큰술 정도를 준비하여 양념 그릇을 씻어서 같이 부어주면 좋습니다. 불을 켠 후 처음엔 센 불에서 준비하시다가 불을 중불로 줄여서 계속 끓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잘 썰어놔서 물기 제거된 대파는 물기를 살짝 제거하여 준비합니다. 냄비의 뚜껑을 닫게 되면 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국물이 2큰술 정도 남았을 때 고명을 올려서 숨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두부에 양념장을 끼얹어 색깔이 위에도 골고루 날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두부 조림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에서 조리지 않고 냄비에 조리시는 거 주의해 주십시오. 두부가 살짝 졸여지고 나면 국물이 2큰술 정도 남았을 때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끄신 후에 고명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계속 끓고 있어서 너무 뜨거우면 손을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고명은 너무 많이 올리지 않고 가지런히 대파, 채 썬 거 시험장에 가시면 손이 많이 떨릴 수 있으므로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젓가락으로 올리시게 되면 젓가락 끝에 재료들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손을 사용하여 준비하는 게 훨씬 하기가 좋습니다. 재료가 살짝 나지고 나면 다시 한번 불을 켠 후 대파에 숨을 살짝 죽여 완성합니다. 살짝 끼얹어 주세요. 모든 재료는 익은 상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파에 숨을 한 소끔 줄여줍니다. 자, 불을 끄고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씩 가지런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는 거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담아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4개씩 담도록 하겠습니다. 담으신 후에 반드시 국물을 위에 끼얹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